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팀하고 단독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간단히 좀 이제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핵심이 그거죠.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을 통한 그런 사기 피해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 씨가 사실상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우리 재판에선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이 내용이 핵심이죠. 주범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예. 아까 그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도 그 입장에 그 동감인데요. 공범 아니면 이 모든 그 일들이 벌어진 거에 제 위에 꼭대기에 있었던 그런 책임이 있는 분. 예. 그래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분이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었고, 예. 예. 그 조사가 처음에 있었던 초등수사부터 2002년부터 계속해서 빠져 있었다는 게 이제 저의 항상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2007년이나 지금만이 아니고 처음에 옵셔널의 그 소액 주주들이 최초의 2002년에 고발했을 때부터 네. 그 MB를 철저하게 빼는 그런 지도가 만들어졌고, 네. 그 지도가 지금까지 계속 그 지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다스 실소유주나 이런 걸로 감옥에 들어가시는데, 네. 여기에 역시 여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되어지지 않았다. 맞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덮여질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이제 제 요점이었죠. 그렇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이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메르리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계속 한국 법원에 보내고 있는데 이게 다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자료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속 보낸 건 아니고, 예. 2007년에 검찰과 특검에 네. LK 이뱅크를 조사해 달라고 보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항소법원에 보낸 거는 예. 탄원서, 탄원서. 보석과 양형에, 예. 이 양반이 이렇게, 뉘우치지 않고 이런 짓을 계속 해왔다는 그 내용들을 보낸 거였어요. 예. 예. 근데 그 핵심은 2007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LKE뱅크라는 법인체를 통해서 그냥 BBK 실소유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니다라는 걸로 넘어갈 수 없게 네. LKE뱅크라는 그 법인체가 김경준 씨와 헤어졌다고 하는 4월 18일 이후에도 그렇고 네. 또그 이전에도 그렇고 네. 그 법인체가 상장 회사인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에서 벌어졌던 그 주가 조작, 근데 꼭 조작이라기보다는 주식 사기 사건이거든요. 주식 아주 사기. 복잡한 규모예요. 지금 사실 그 벌어지고 있는 라임이나 네. 옵티머스랑 비슷한 식으로 회사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 아하. 가지 주식 사기를 통해서. 예. 그런데 거기에서 다스는 그런 그 플러스에 그런 일에 펀딩을 한 회사였고, 예. 그 다음에 신주를 발급하고 나면 겉으로는 안 파는 것처럼 하면서 그게 LK이뱅크로 보내져서 계속 팔았다는 거죠. 어허. 2007년에 내내.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개미들은 올라가는 주식으로 생각하고 샀던 주식이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주식이 사실은 LK이뱅크를 통해서 진짜 겉으로 나타나 있는 주인들이 안 파는 것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주식 그 말하자면 임대 계약이라는 그 주식을 LK이뱅크로 임대해 준다는 형식으로 엄청난 양의 주식을 LK뱅크로 빼서 LK뱅크가 계속 주식 거래를 해서 개미들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그래서 어머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고 한국 검찰
수사 기록과 그 미국에는 다 와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체포 영장, 예. 김경준 씨 체포 영장 예. 이런 것들을 기초로 절대로 LKE뱅크와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예. 자유로운 것 같지 않다. 절대 이건 피해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2007년에도 수사 요청서를 냈었고, 예, 근데 아무 답변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예. 아무도 BBK의 실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네. 그 LKE뱅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요청하는 데도 없었고 언론도 별로 다루지 않았고 그렇게 그냥 간과된 채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탄원서에 집어넣었던 거는 네. 작년에 옵셔널이 다스와 상대로 한 오랜 소송에서 배심원 재판을 했거든요. 예, 예. 물론 옵셔널이 승소했고요. 승소했죠. 근데 그 배심원 재판 과정에서 다스의 전문가가 내놓은 그 차트가 있었어요. 예. 말하자면 돈의 흐름. 돈의 흐름. 다스에서 나온 돈이 돈의 흐름. 스위스의 그 계좌까지 가는 그 흐름이 나오는데 예. 그 거기를 통해서 볼 때 말하자면 LKE뱅크나 다스가 절대로 자유롭지 않은 이 모든 결국 김경준 씨가 만약에 불법 행위를 해서 8년간 감옥을 살았다고 한다면 예. 그 행위에 동참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내용을 이제 탄원서에 보여주면서 이게 나온 진실이고 이게 지금 나가 있는 그 뇌물죄나 이런 거에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뭘 요청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예. 보석이나 양형에는 참작을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의 탄원서를 보낸 거죠. 야 이게 근데 지금 소름이 돋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도 참 오랫동안 이 부분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부 낙곰수에서 예전에 그 정리를 할 때 이 LKE뱅크의 역할에 대해서 그 정리한 기억은 나는데 그 이유는 그렇죠. 충분히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네.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하자면 그 옵셔널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LKE뱅크한테 임대하는 형식으로 마구 빼줘서 그래서 그 주식을 가지고 끝까지 개미들의 돈을 빨아서 자신들이 갈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이 피해자를 더 키웠고 그걸 갖다가 수수방관하다가 나중에 옵셔널 벤처스를 상장 폐지하게 되면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그냥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셈이죠. 예. 네. 그렇죠. 모든 주식은 다 팔고 갔어요. 떠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LKE뱅크 계좌가 이용됐고요. LKE뱅크 계좌로 돈도 다 흘러갔고 LKE뱅크 계좌로도 예. 체포영장에 보면 예. 2002년 체포영장이에요. 예. 제가 이제 그 지금 거기서 하는 방송을 끄고 있거든요. 예, 예, 예. 눈만 보이기 때문에 예. 더빙이 잘못될지 몰라서 그냥 저는 그 김평론가님이 물어본 질문에만 대답을 하는데요. 예, 예. 예. 2002년에 이제 상장 폐지 그리고 그 전에 거래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거기서 다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 거래 정지가 된 이유는 자본 잠식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벌어진 것처럼. 예. 자본이 잠식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일단 거래 정지가 됐다가 상장 폐지가 되는 바람에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그 피해자가 난 거잖아요. 예. 그 자본이 잠식됐다고 그런 그 상황에서 예. 이제 소액 주주들이 이사들을 고발을 했어요. 예. 이사들을. 예. 그때 고발한 이름 중에는 김경준 씨가 없었어요. 어허. 왜냐면 이사 명단에 김경준 씨는 없었고 예. 외국 이름의 가짜 이사들만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예. 그 소액 주주들의 고소가 얼마 후에 검찰의 인지 사건으로 바뀌어서 예. 나머지 모든 거는 다 없고 예. 갑자기 김경준이 미국에 도주했다로 가서 예. 단독 범행으로 딱 만들어서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 소송을 하면서 체포영장을 오랫동안 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백업 다큐먼트나 증거도 회사에 남아있는 걸 갖고 조사를 했는데 예. 가장 큰 문제가 그 체포영장에서
횡령으로 나오는 그 금액이 쭉 있어요.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고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자본 잠식이 180억 원 때문에 자본 잠식으로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 바로 해 2001년에 다스가 가져간 돈이 50억이었고요. 그게 옵션의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예. 그것도 뒷부분에 예. 12월, 11월 이 무렵에 그러니까 막 이미 그 도주하기 바로 직전에 옵션을 계좌에서 다스로 돈을 빼줬고요. 그 예. 다스는 옵션을은 다스에 빚이 없잖아요. 그렇죠. 옵션을은 직접 빚이 없고 김경준 씨에 있었던 BBK의 빚인데 성장 회사인 옵션을에서 다스에 돈이 나갔고 예. 100억이 LK 이뱅크로 나갔어요. 근데 그 100억이 LK 이뱅크로 50억, 54억 이렇게 두 번이 나갔는데 문제는 그 체포영장에 LK이뱅크로 돈이 나갔을 때 회사 이름을 오리엔스라는 이름으로 LK이뱅크로 나갔다고 안 하고 예. 오리엔스로 표기를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LK이뱅크는 초등수사에서 조사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뒷정리가 다 되고 나서 미국에 가 있는 김경준 씨 단독범행으로 딱 모르면서 사람들은 돈을 그 트레이스할 길이 없이 네. 이제 김경준만 송환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가면서 결국은 그 송환 요청은 2004년에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죠, 국내에서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그 LK 이뱅크를 왜 초등수사 때 조사하지 않았냐, 왜 오리엔스를 표기했느냐. 그리고 이거를 2007년에 제가 제기를 했었고 예. 그때도 묵살됐고 이제 그 안 한 채 지금까지 넘어온 거죠. 지금은 계좌 추적도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예. 저는 이거는 그냥 덮여질 걸로 생각하고 예. 이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했던 거죠.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 수사 초기에 이명박이라고 네. 하는 작자의 그 라인들을 다 감추기 위해서 애초에 네. 그 김경준으로 초점을 맞춰놓고 그림을 새로 그려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 할 길,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지도를 만들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지도였어요. 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새롭게 수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으십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저 메리리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건데. 저는 그게 이제 저는 이게 어렵다고 봐요. 아, 어렵다. 왜냐하면 예. 은행 계좌라는 거는 그리고 이게 주식이 거래된 계좌였는데 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초등 수사에서 김경준 씨의 체포영장에 다 나와 있는 그 계좌 그 차트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그걸 직접 그때 LG 증권의 LK 뱅크로 들어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많은 그 주식 계좌들이 지금 몇 년이죠? 벌써 2001년이면 19년 전 건데, 예. 저는 이미 그게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시 이렇게. 재개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 지금도 억울하다는 식으로 감옥에 가시니까 예. 이 5천 명한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고 예. 다스의 돈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미안해한 적도 없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16년 동안 이 지금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 소송을 하는데 예. 본인들이 또 김경준 가족한테 돈을 받겠다고 와서 우리가 말하자면 회수를 하는 과정을 결국은 방해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서면서에 적으면서 예. 제가 이제 그 양형과 보석이라는 의미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 보석해서 나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도 또 들어가시면서 법치가 무너졌네. 그다음에 억울한데 들어갔네. 진실이 밝혀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저로서는 말하자면 이미 밝힐 수 없는 과거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덮여졌는데 이걸 덮고 다른 걸로 요만큼을 받아갖고 들어가시는데 예. 이걸 갖고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참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그 전에 그 2007년에도 수사 검사들에게 자료를 넘겨주신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수사 요청을 했죠. 네. 그러니까 김경준 씨 송환을 해서 조사할 때, 네. 할 때 AK도 조사를 해달라고 네. 수사 요청을 했죠, 제가. 그때 저 그 네. 접촉하신 그 검사 이름 좀 기억하십니까? 그때요, 제가 네. 그 보냈어요 중앙지검에. 네. 그랬더니 처음에 단송이 그때 중앙지검에 제일 처음에 담당 검사는 제 기억으로는. 이주영 검사였던 것 같아요. 이주영 검사요? 이주영 검사 네? 맞아요? 이름이 정확하게 최초의 담당 검사가 이주성이어서 왜 이주영이도 알고 있냐면 거기 물어봐서 그 리스트 조사를 했더니 거기로 대장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주영 검사 앞으로 모든 걸 보냈는데 받지 않고 반송이 돼서 돌아왔어요. 반송을 시켰어요? 그래. 네, 반송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시 보냈어요. 예. 다시 보냈을 때는 이주영 검사는 거기에 있지 않고 예. 이제 다른 검사가 배당이 돼서 보냈었고 예. 그 후에는 이제 제가 그때 이주영 그 뭐지 LK 이뱅크 수사 요청만 보낸 게 아니고 예.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김경준 씨 가족에 대해서도 네. 공범 처리 요청서까지 같이 보냈어요. 네. 왜냐하면 연결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아무것도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았고 네. 제가 보낸 공범 처리 요청서를 갖고 오히려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데 사용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 그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하라고 보냈는데 수사에는 쓰지 않고 일부를 가지고 김경준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데 사용했다고요? 뭐 결국엔 그런 셈이 그랬네요. 그렇게 봐요. 왜냐면 그 가족을 공범 처리 요청을 해서 보냈는데 네. 이제 그 저희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공범 처리 요청이라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옵셔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박수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옵셔널은 그걸 갖고 공범 처리 요청을 했고 당시에 미국에서 그들을 상대로도 이제 고소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네. 했는데 네. 옵셔널의 공범 처리 요청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하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네. 나중에 보니까 옵셔널의 공범 처리 요청을 갖고 결국은 김경준 씨도 그 가족도 협박을 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협박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했고 예. 140억을 가져갈 때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걸로 협박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걸 갖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이익을 취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그 실제로 이제 특수단이라고 하는 그 수사단 전체가 사실상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주영 검사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네요 결국에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 끼리끼리 예. 자기들끼리는 다 통했네요. 예, 참.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 이 사실 뭐 우리 메리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그 용기 있게 계속 얘기를 해 주셔서 지금 이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제가 섭외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었을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상파 뭐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나 뭐 보도 프로그램들에서는 이 문제를 잘 안 다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민주진영의 유튜버라도 열심히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2007년 그때부터 저한테 접촉을 했던 그 언론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껄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김경준 씨가 계속 주장하는 BBK 실소유주가 훨씬 간단하고 예. 그 다루기도 쉽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증거에 입각해서 볼 때는 그거는 저 사람들이 계속
김경준 씨는 거짓말이다 아니면 이건 가짜다로 계속 빠져나가는 걸 여태까지 성공적으로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알려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 여기 이거는 증거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증거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LK이뱅크라는 그 법인체 이름이라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공방처리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다 그냥 없는 것처럼 하면서 덮는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아무도 달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도 거의 한패. 그러니까 언론도 거의 한패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듣다 보면 누가 왜 그런지는 몰라요. 예. 그렇지만 거대 저는 지금도 이게 굉장히 그 거대한 세력이 있고 네. 아직도 MB의 그 오리지널 맵 처음에 예. 만들어진 지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어서 예. 철저하게 은폐하는 시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김성수 TV에는 네. 예, 응해 주실 거죠? 아 지금 밝혀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니 네. 제가 아무데나 이렇게 믿고 나가기는 어려워요. 제가 말하는 게 어떻게 이용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김성수 TV를 믿는 거는 예. 제가 사촌 누나거든요. 그래서 예. 김성수 평론가를 제가 믿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묻는 예. 대로 다 오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사촌 누님이신데 근데 저 이전에 2007년에 오셔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럴 때는 엄청나게 2012년에 2012년에 와서 기자회견하고 네. 그럴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누님을 만나볼 수도 없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 언론들이 주변에 하나도 안 남고 사실은 이 진실을 덮고 있는데 공범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솔직히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번에 그걸 다뤄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감사합니다. 다뤄주시긴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맨 끝머리에 너무 조금 다뤄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이거 하나를. 프레셔가 있었을 거로 봐요. 예, 단독으로 파야 되는데. 프레셔가 있었을 거로 봐요. 맞습니다. 네. 그 SBS에 또 유명한 그 검찰 따라지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들이 유명한 따라지. 예, 유명한 따라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SBS의 그 알 팀도 단독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